지난 20일 소요산 주차장에서는 소요산 국화전시회 개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는 동두천시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제7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21일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2일 중앙동 도심공원에서 동두천 오세찬 시장을 비롯해 임상호 시의장과 시의원, 동두천 연탄은행 회원 및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 사랑 큰 기쁨 연탄은행 재개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3일 토요일 소요산 야외 음악당에선 제4회 소요단풍 맞자랑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야생화가 만발한 신천변을 걷는 제1회 통일기원 한마음 걷기 대회가 24일 오후 2시 신천교 둔지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5일 생현 이동 모랫말 경로당에서는 시장 이동 집무실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넷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소요산 주차장에서는 소요산 국화전시회 개회식이 있었습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 및 동두천시의원과 시청 관계자, 일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요산 국화전시회는 동두천 국화사랑연구회가 주관한 행사로 시민들의 취미활동을 활성화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전한 정신과 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국화 동아리가 있고요. 우리는 순수 이 주민으로서 모여서 어디서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국화 꽃이 좋아서 이렇게 모여서 한 40명이 모여서 매주 금요일이면 작업을 하고요. 또 신흥중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사이치 애들이 이렇게 꽃을 기릅니다. 그리고 또 영상 고등학교 또 중앙고등학교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조를 해서 사이치 애들이 학교 사이치 애들이 이렇게 잘 길러냈습니다. 아주 대견스럽습니다. 대륜작이라고 해서 꽃 한 대에서 한 123송이 한 180송이까지 피게 하는 이 대륜작이 제일 힘듭니다. 손도 제일 많이 가고요. 1시 30분에 개회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가 있었고 국민의례 뒤 황인철, 이영희 씨에게 시장 공로패 수여, 생활개선회장의 장학금 전달식, 최금순 국화사랑연구회장의 인사, 오세창 시장의 축사와 박현희 부의장의 축사 뒤 테이프 커팅식과 단체 사진을 끝으로 식은 폐회됐습니다. 폐회된 뒤 국화차 시음과 함께 전시장을 관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경기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농업전문교육 및 학교과제 일환으로 열고 있는 이번 국화 전시회는 1월부터 연구 회원을 모집해 주 1회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회원들과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동두천중앙고등학교, 신흥중학교 학생들이 땀 흘려 재배한 국화 4,200여 점을 전시하게 됩니다. 국화는 소국, 입국, 다륜대작, 현예작, 분재작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이며 소유산 모양 형상작을 비롯한 자전거, 하트 등과 같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작품이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기르신 건가요? 네, 이게 4월달부터 모여가지고요. 5월달부터 작업이 들어갔는데 여름에 너무 더운 날 하우스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거 작품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힘들더라도 지금 이 10월달에 전시에 이런 꽃이 피는 그 기분으로 그냥 고생이 되더라도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또 마음이 뿌듯하고 좋네요. 국화사랑연구회에서 준비한 국화전시회는 11월 1일까지 소요산에서 열립니다. 지난 21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는 동두천시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위촉식은 오세창 동두천시장, 임상호 동두천시의장, 시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수 유현상, 개그맨 유민상 등 홍보대사로 선정된 두 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였습니다. 유현상 씨는 백두산 그룹의 리더로 활약하고 있으며 유민상 씨는 현재 KBS 개그콘서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동두천시 출신으로 유민상 씨는 동두천 중앙고, 유현상 씨는 동두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동두천을 항상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우리 저 음악하는 사람들도 이 동두천을 안 거치면은 큰 음악인이 될 수 없었죠. 예,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창 동두천 시장은 열혈 팬인 분들이 동두천시 홍보대사를 맡아줘서 감사하다며, 동두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홍보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라킹 홈쇼핑 유민상입니다. 예, 오늘 동두천시를 방문하는데요. 무엇보다 동두천에 정작 오래 사신 유민상 씨입니다. 동두천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떠오르는 떡갈비를 제일 먼저 좋아하시는 유민상 씨입니다. 어쨌든요. 동두천시 여러분들께 즉석에서 판매드립니다. 최고의 동두천입니다. 여러분 생각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제7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21일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식전 공연으로 작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최우수 팀이었던 중앙동 벨리댄스팀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위원 및 강사 표창이 있었습니다. 표창장과 유공 강사 표창은 생현일동 왕승식 씨와 생현일동 서기런 씨를 포함한 각 동의 7명에게 각각 수여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송내동, 불현동, 생현이동 등 동두천시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동안 했던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송내동의 난타를 시작으로 유연함을 보여줬던 불현동의 요가, 활기차고 신나는 생현이동의 에어로빅에 이어 보산동의 한국무용, 소요동의 요가 공연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나고 즐거웠던 중앙동의 댄스 스포츠, 깜찍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볼 수 있었던 생현일동 뮤지컬 영어와 상패동의 풍물놀이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식후 공연으로는 동두천시립합창단 공연 뒤 시상이 있었습니다. 최우수상은 상패동의 풍물놀이팀이 수상했습니다. 너무 기분 좋고요. 우리 상패동이 참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동아리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각 동의 동아리들 참 너무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저희 상패동이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오늘 상금 50만 원 받으셨는데요. 이 상금 어디에 쓰실 건가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나가서 회식 소주 한잔 하고요. 나머지는 장비 사는데 보태겠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현재 동두천이 변하려고 도약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지지 부탁드리며 주민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공연 외에도 한지공예와 문인화 등 총 328점의 전시 프로그램이 있었고, 수지침 봉사와 국화차 시음 행사도 같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2일 중앙동 도심공원에서 동두천 오세창 시장을 비롯해 임상우 시의장과 시의원, 동두천 연탄은행 회원 및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 사랑 큰 기쁨 연탄은행 재개식이 열렸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날 재개식은 최영만 개그맨이 홍보대사를 맡아 사회를 진행했으며, 동두천 연탄은행 대표 오성환 목사의 개회 선언에 이어 반석교회 윤군배 장로의 기도, 기독교 연합회 증경회장이신 윤동성 목사의 사랑의 메시지와 오성환 목사의 인사말, 오세창 시장의 격려사, 임상호 시의장의 축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상호 시의장의 금일봉 전달과 연탄은행 전국협의회 대표이신 허기봉 목사가 동두천 연탄은행 대표에게 연탄 2만 장 기증으로 더욱 훈훈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재개식을 가진 동두천 연탄은행은 2007년 10월에 문을 열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온정을 꾸준히 베풀어 왔습니다.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돕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힘들수록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모든 재원은 그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한 장에 500원인데 500원만 아끼면, 또 5천원만 아끼면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두천 연탄은행은 보다 많은 나눔을 나누기 위해 성금 모금과 자원봉사 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뜻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토요일 소요산 야외음악당에선 제4회 소요단품 맞자랑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총 13팀의 참가자가 경합을 벌이게 된 이번 경연대회는 2008년 제3회 소요단품 맞자랑 경연대회 개최 후 작년에는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개최하지 못하고 2010년인 올해 4회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9월 17일부터 10월 8일간 서류 제출 후 예선을 거쳐 선정된 13팀은 각각 모듬전과 한우안심 인삼 스테이크와 홍삼소스, 석류 막걸리 드레싱과 과일더덕 떡갈비, 콩콩징어 등의 이색적인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콩을 갈아가지고 고기를 만든 거거든요. 콩고기를. 거기다가 오징어를 원형으로 자르고 그 안에 그냥 반죽을 넣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우승하실 것 같으신가요? 네, 당연하죠. 네.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날 심사는 청결함, 창의성, 그리고 상품화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이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또 상품화 가능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동두천에 오셔서 이런 음식을 한번 드시고 가시는 그런 음식이면 좋기 때문에 그런 작품성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위생적인 면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맛,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함께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행사 당일에는 음식 시식 코너 운영 및 초대 가수 제니스의 공연, 동두천 연예인협회 엄마짱 밴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동두천시 음식업지부 여희노 지부장은 앞으로 소요단품 맛자랑 대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내년에는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장소를 옮겨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분이 더 잘하셨는데 제가 타도 좀 미안하고요. 다른 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생화가 만발한 신천변을 걷는 제1회 통일기원 한마음 걷기 대회가 24일 오후 2시 신천교둔지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걷기 대회의 구간은 신천교에서 출발하여 송천교를 왕복하는 1시간 정도의 거리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코스모스와 야생화가 핀 신천변을 걸으며 가을의 향기를 느끼고 함께 대화하며 걷는 소중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그 밖에 에어로빅과 동아리 공연, 이단 풍물단의 풍물놀이 등의 이색 부대 행사와 대회 종료 후 경품 추첨을 통해 자전거와 생필품 등의 푸짐한 선물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동두천시 협의회장은 통일기원 한마음 걷기 대회가 평화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시민 한마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동두천 오세창 시장은 27일 예정된 동두천 지원특별법 걸기 대회에도 많은 참가를 부탁드리며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건강에도 더욱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생연 이동 모랫마을 경로당에서는 시장 이동 집무실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세창 동두천 시장 및 동두천 시청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화 실시의 자리였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찾아오는 동두천 살맛나는 미래 도시의 시정 캐치플레이즈 아래 지역의 주요 민원과 현안을 시장이 직접 확인하고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참여 행정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 이동 집무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시장 이동 집무실은 지난 5일 상패동 4호통 경로당에서 가졌으며 이번 시장 이동 집무실은 생현 이동 모랫마을 경로당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도시가스 설치 및 도로 보수, 환경 문제 등의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오세창 시장은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월 2회 동별 순회 방문을 정기화하여 지역 현안사항 발생 시 시장이 직접 방문하고 수시로 방문하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10월 넷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